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한 분야를 해오다 보면 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통계라는 자료들의 집합을 보면서 통계학은 그런 자료들로부터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또 전망하는 일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젊은 날에는 숫자를 다룬 일을 꽤 많이 했지만 그 일을 손에 놓은 지가 얼추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통계치가 그려진 분포도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여러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보장할 것이고 아이들 세대에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협조를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21대 총선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4월 23일 날 방송되었던 통계적 규칙성 발견되다라는 것에서 사용되었던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지역의 분석 결과를 미국의 김좌근 통계학과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통계 분석 결과를 보고 전문가 의견을 좀 솔직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낸 도표에 실린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울 전 지역에서 민주당과 미래당이 차지하는 사전선거 지지율 격차가 63% 대 36%를 차지한다. 강남을 제외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 지지율은 당일 지지율보다도 평균적으로 13.21% 높고 반대로 통합당 후보의 사전 지지율은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도 마이너스 13.21%가 낮습니다. 사전 지지율과 세 번째, 사전 지지율과 사전 관내 지지율 그리고 사전 관외 지지율이 1대1대1이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서울에서 나타난 통계적 규칙성, 통계적 패턴은 경기, 인천, 대구, 울산, 대전 등 거의 전국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 전남, 전북, 광주는 예외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 판단은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은 통계 수치가 아니다. 이것은 통계 수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통계 수치라는 것은 들쭉날쭉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이 만들어낸 그 소위 통계 수치라는 그런 결과물 자체가 민주당은 모두 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은 데 다 위치해 있고 푸른색으로. 그 밑에 마이너스는 다 통합당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통계라고 볼 수 있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관리된 숫자다, 통제된 숫자다, 만들어진 숫자다 이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런 확신이라도 그것은 본인의 확신이고 또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미국의 통계학자인 김좌근 교수님한테 논평을 부탁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비율로 사전 득표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득표율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값을 줬다는 것이죠. 각 지역의 평균 비율을 정해놓고 그 지역 내에 각 구마다 약간의 오차를 준 것이겠죠. 잘 분석하신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김좌근 교수님 말씀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253구역의 비율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0.54%에서 18.17%까지 더 많을 수 있는 확률은 대략적으로 2의 253승분의 1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2의 253분의 1은 단순하게 두 개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한 정당을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정해. 물론 더 정밀하게 나가면 이 가정을 부수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립적인 사건이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253승의 1로 보신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은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오늘 보니까
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지대학교의 물리학과 계신 박영아 교수님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제가 보내드린 그런 분석 결과를 보시고 메일을 답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 결과를 보내기 전에 통계 분석 결과를 보내기 전에 21대 총선 결과를 엑셀 작업으로 가능한 자료를 한 번 더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좌근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통계를 해오셨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김좌근 교수님은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신 그런 아주 원로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게 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전체 자료를 보고 저는 통계적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항상 표집 샘플 가운데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어떤 경우는 한 후보자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많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당일 득표율보다 사전 득표율이 많아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들쭉날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13%를 넘었을 정도로 당일 득표율보다 사전 득표를 높게 받았으니 통계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좌근 교수님 이야기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하나같이 한 번도 예외 없이 각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불산, 광주, 경북 등마다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1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득표율 비율이 당일 득표율 비율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항상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지지율이 항상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역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서울 지역에 출마한 모든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은 당일 지지율 득표율보다도 사전 득표율이 항상 낮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김좌근 교수님 이야기 계속됩니다. 그 범위는 최저 0.53% 전북 군산시입니다. 0.87% 광주 광산구 을입니다. 이렇게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15.68% 종로구, 15.83% 서울 서초구 갑, 그리고 18.17%도 충남 당진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의 분야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의 분야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의 분야가 아닙니다. 통계학 교수님의 통계학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병헌 교수의 이메일은 계속됩니다. 지만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입니다. 상수. 정해진 숫자입니다. 상수. 변하는 숫자는 변수죠. 그분은 이러한 현상이 100% 확실하게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좌근 교수는 99.99999999% 한 252개의 구입니다. 이 99.99999가 252개의 구가 반복된 99999999 확실하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를 굳이 확률적으로 말한다면 2의 253승분의 1입니다. 2의 253승분의 1입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특히 자료를 분석하는 분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4.15 총선 의혹은 단순한 의혹 수준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전국에 수십만 수백만 명에 다 퍼져 있는 엑셀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진실을 덮으려고 해야 덮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의 통계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60년 후퇴하는 것을 이 땅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좌든 우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드물 것으로 봅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따라서 4.15 총선의 통계적 결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 바실리아 텔레비전의 조슈아님, 바슈아 TV의 조슈아님이 아주 건접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방문하셔서 더 상세한 부분을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고 또 좀 더 쉽게 설명을 원하시게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놓았던 총선 개표 조작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그동안 의혹을 제기하다가 이제 오늘 어제 발표된 그런 조슈아님의 연구 결과는 결국은 총체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